야,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항상 보시면 그냥 뚝딱 쫓아서 할 수 있는. 정원 씨,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아, 오늘은 뭐라고 옆에서 막 방해해도 자신 있어. 어, 그래요? 옆에서 방해를 했대요, 글쎄. 그 누구야? 혼나야 되겠어. 네, 이렇게 그냥 찢어주시면 돼요. 아, 이제 이게. 그럼. 진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먹기 좋은 사이즈를 찢어서 주고 약간 머랭을 하나 쳐놓으면 이렇게 게살 거품처럼 나중에 딱 넣으면요. 얘는 많이 칠수록 좋아요. 그렇지. 아, 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아, 네. 네. 아유, 즐겁네. 아, 네. 나옵니다. 머랭을 칠 때 우리는 맹물이니까 자, 이게 사실 육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어떤 육수가 좋아요? 아, 닭육수 씁니다. 닭육수. 아~ 닭육수를 정말 진하게 쓰는데. 닭육수 없으면요? 닭육수 없을 때 치킨육수도. 아~ 이게 닭 응고시킨 맛을 네. 내는. 네네. 그래서 육수가 없을 땐 이걸 네. 대용을 먹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닭을 삶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육수. 농축에. 이게 물이 끓을 때 집어넣어야 돼. 팔팔 끓을 때 간을 집어넣고 간을 마친 상태에서 집어넣고 전분을 좀 풀어주면 그렇죠. 끝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진짜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요거 딱 하나 끓여 먹으면 브런치로 좋겠다. 와우.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초간단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초간단. 네. 이게 초간단이라고요? 이걸 이렇게 치고 있는데 초간단이라고요? 아 지금 저거 아, 그거는... 잘 되고 있네요. 나 진짜 40대 때 이거 잘 쳤는데 50대 되니까 이거 안 쳐지네. 이 스냅이 중요해.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아, 너무 완벽해요. 된 거예요. 그 머랭을 이제 끓을 때 탁 해서. 어? 어머. 나 생크림 같아. 와! 어머, 야, 어머. 오늘 우리 집이 맛집 중식당이네요. 그렇죠. 네. 야, 이거구나. 우와! 네, 그리고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제가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때 진짜 잘못했네. 네, 이제 쪽파를 좀 썰어서. 비주얼 대박이다. 네, 고추 기름을. 이거 테크는 걸려야 걸 수가 없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 쪽파를. 이거? 네. 중식당에서 그냥 파는 거 아니야? 네. 끝났습니다.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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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네. 와, 대박이다, 이거. 어머 어머 일단 비주얼이 밥 반찬이 아니고 처음에 코스에 나가는 거는 속을 달래주듯이 이렇게 먹는 네. 이렇게 달래주는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써먹어도 되겠다. 예. 네. 어머 너무 부드럽고 좋네. 와 그 미쳤다. 이거요 고급 식당에서 먹던 그 게살 스프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먹었을 때 그 입에 퍼지는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맞아요. 게살 향이 쫙 퍼지면서 그게 그냥 그대로인데요? 맞아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함까지 같이 있어요. 네, 와 이거 너무 좋다.